가운데 26도라고 해놨어. 산을 이리 올라왔는데 계곡에 물이 안 보이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에 있는 환성굴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환성굴을 오르는 모노레일을 타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성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매표소에서 4,500원 주고 매표를 하면 걸어서 올라갔으면 4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노레일을 타시면은 6분 정도 만에 천천히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모노레일 아래로 보이는 모습이 환상적입니다. 모노레일이 총 길이는 1km가 조금 안 되는 듯 합니다. 환성굴은 동양에서 가장 큰 동굴입니다. 석회암 동굴로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큰 동굴입니다. 동굴의 종류석과 석순이 퇴행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기를 지났다는 거죠. 환성굴은 우리나라의 천년기념물 제178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르다 보면은 주변의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모노레일 바로 아래로 쭉 보이는 계곡의 모습도 정말 환상적입니다. 오르는 곳에서 쭉 넓힐 수 있는 환상적인 모습을 모노레일 타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걸어서 올라가시려면 경사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40분이지만 실제 4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성굴을 가실 때는 이 모노레일을 타시고 올라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답답합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주변을 많이 구경하라고 그런 거지 몰라도 한 6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오는 모노레일과 겹치게 되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성굴이 왜 환성굴인지 그 오원을 쳐다보면은 원래 여기에 옛날에 수행을 위해서 한 스님이 이 환성굴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시는 스님의 모습은 봤는데 그 스님이 나오는 모습은 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간 그 스님이
신선이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환선굴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미네요. 이곳 환선굴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밑에 보세요. 개장하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장 시간은 똑같고 오후 6시입니다. 개장은 하절기에는 조금 빠르고 8시 반에 하고 동절기에는 9시 반에 합니다. 입장료는 4,500원이고 모노레일을 타시게 되면 왕복은 7,000원. 편도만 이용하시게 되면 4,000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모노레일을 타시는 시간은 6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람을 하시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환성굴의 총 길이는 6.5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주길이는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관람객이 관람하는 길이는 1.6km 정도.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거의 5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한참 올라오네요. 이렇게 긴 시간을 타게 됩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아마 경사가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환성굴은 동양에서 가장 큰 동굴입니다. 그러나 실제 관람할 수 있는 구간이 1.6k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관람 시간은 1시간 내에 충분히 보시고 나오셔서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등산을 좋아하시고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30-40분 이상 정도 걸리는 이 거리를 걸어서 가실 수는 있습니다. 이제 모노레일을 타는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이 환성굴의 모노레일에 타는 모습은 실제 승차해서 출발하고 그리고 도착하는 모습까지 걸리는 시간을 그대로 촬영한 것입니다. 거의 6분 이상이 걸립니다. 아래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폭포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굴 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흐릅니다. 이제 승차장에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6분 정도 탔네요.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거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6분을 탔어. 자, 모노레일.